그러니까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끝내주시는 분이, 저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의 마침표는, 마침표는 예수님이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하시는 분,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선언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절대, 절대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로 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 가치가 뭘까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들의 삶을 마침표를 찍을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해석해 주실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소망이 되실 분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 온전케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1절 중반부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우리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이제부터 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점검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에서 자꾸 우리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나쁜 방향을 선택하고 나는 약한 마음을 먹고 나는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며 지금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니까 이것들 점검해내고 이 부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완성하실 주님 앞에서 이 부분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부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갑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참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셔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는가? 믿음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 저분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며 저분이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며 저분이 나를 끝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태도를 갖는 거죠. 예수를 믿음의 주로 삼고 예수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삼는 이들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의도와 태도를 유지하는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잘 바라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생각을 많이 한다는 표현을 썼냐 하면 여기 3절 끝부분에 생각하라, 우리들의 행위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그냥 스치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 그냥 꽉 붙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붙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홀로가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